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줄이 썩었지? 너 실수인 거야. 3만 명 들어왔네. 요즘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얘 잡고 있는 게 뭔가 나이 봐도 마음 편해. 심신안정.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아온 8년째입니다. 아니 내가 좀 뭔가 어색하다 했더니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엄청 오랜만이죠. 라이브를 같이 킨 거더라고요. 저희 더울 때 하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제 추위가 가실 때쯤이니까 거의 반년이 넘은 거지. 그러니까 와우 8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마침 같이 행사 갔다 온 김에 오랜만에 같이 라이브 하려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예스. 오늘 되게 바쁜 하루였는데 되게 뭐라 해야지? 한게 되게 많았어요. 오늘 엔지니어분들 직접 만나러도 갔고 이제 디지털로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영통 팬사까지 영상도 하고. 하고 이제 실물로도 만나고 디지털로도 만나고 다양한 것들을 오늘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밥 먹었어요? 밥을 먹었으려나? 지금 12시 반이라서 안 먹었으면 안 안 되는데 되는데. 야식이죠. 그치. 어휴,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그러니까. 내한곡 뽑아봐라. 응? 동생아, 한곡 뽑아봐라. 요즘 통기타 친 적이 오래돼서 다 일렉 노래밖에 안 했잖아. 피크 없어가지고 이거 못하겠는데. 아 맞다, 형이 얘를 들고 라이브에서 아 하리 얘가 해가지고, 하리구만. 네 그래서 하지로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리가 손맛이 좋더라고요 친구가. 근데 얘가 좀 뚱땡이에요. 얘가 넥이 엄청 두꺼워가지고 이게 사실상 손 작은 사람한테 좀 힘들긴 해요. 저도 손이 이게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얘가 근육남이어가지고. 잘 지내. 네. 아, 저안 혼났냐고요? 에이. 뭐 혼나요, 또. 혼난 건 아니지. 아 맞다, 저 오늘로 커버곡 1주년 됐다고 팬분들이. 오, 그 네. 유리상이랑 같이 했던.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렇답니다. 네. 이제 하일이 좀 옆으로 형은 잠깐 좀 휴식 좀 취하게. 형은 2년 넘지 않았어요? 저는 나는 2년 넘지 않아. 2년 가까이 되자. 2년 가까이 됐죠. 거의 그때가 막 앨범 내고 난 다음이었으니까 거의 2년 됐겠죠? 아마도. 아, 그래도 아직 1년은 안 지났어요. 2년 지나진 않았어 아직. 아, 아직 2년까지 안 먹어. 근데 또 엔진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주셔서 이게 이제 조회수가 엄청 뻥튀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네. 네. 오늘 그냥 뭐 사실 저희 뭐 행사도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말 오랜만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처음으로 이제 우리 둘이서 네. 간 행사여서 유닛 데뷔. 그렇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엔진 생각이 나가지고 네. 왔습니다. 오늘 또 앞에 너무 많이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기다려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딱 차에 내릴 때 이제 와 하고 반겨주는 게 되게 그러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엔지니어분이 또 많이 추울 텐데 또 앞에서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저희... 날씨도 엄청 추웠는데 그러니까요. 다 와서 기다려주시고 저희 볼 때마다 막 소리 질러주시고 이래서 또 진짜 재밌었어요. 우리 또 기사 알려주려고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다 엔진이 너무 네. 잘해주셔서 사실 엔진 덕분에 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멋지게 행사도 다녀오고 네. 어디 가서 이제 안녕하세요 NF입니다 할 수 있는 그걸 또 우리 엔진이 함께 만들어주는 거니까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정말 이쁜 거 진짜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꼈던 것 중에서도 너무 예쁜 맞아요. 거 많아서 되게 처음 봐 뭔가 개인 소장을 할 것 같아요. 맞아 피팅 볼 때도 그냥 뭔가 피팅 봤었을 때 처음 이제 오픈했을 때 야 아, 그 쾌감 있지. 와 그 쾌감 언박싱 언박싱의 쾌감 와, 있지. 진짜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는 하루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나는 팔찌가 좋더라고. 아 맞아요 팔찌 예쁜 거 되게 많았어. 최근에 나온 예, 팔찌가 있었는데 너무 이뻐서 두 겹으로 썼거든요.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뜻깊은 행사 좋았던 것 같아. 네. 또 오랜만에 수트도 되게 오랜만에 입어가지고 그러네. 그러니까요. 그러네. 수트도 되게 오랜만에 입어서 뭔가 좋았습니다. 음흠. 엔진 맞아요. 분들은 오늘 뭐 하셨나요? 엔진 분들은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이 이제 월요일 된 거죠? 아닌가? 아니 월요일 오늘 월요일이. 아 오늘 월요일. 오늘 네 월요일이네요. 아 그리고 또 형이랑 가가지고 또 이제 뭔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8년째잖아요. 이렇게 본 게. 그지. 그러니까. 아 저희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지. 아 근데 너무 저는 약간 처음 오늘이 사실 아예 처음이었어서 그러니까 약간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막 사진으로 담으려고 하시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막상 또 가서 막 찍어주시니까 저도 좀 재밌어가지고 그쵸 재밌더라고요. 계속 뭔가 사진 더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서 막 좀 더 있다 왔거든요 사실 저희 그러니까 원래 있는 시간보다 더 너무 재밌어서 맞아요 좀 더 오히려 좀 더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또 영통으로 또 팬분들 또 만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급하게 마지막까지 있다가 정말 바로 직전에 왔습니다. 되게 행복한 하루였네요. 엔지니어분도 되게 다양한 방송을 많이 보고 재밌었습니다. 내일 화요일 진짜 근데 너무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처음에 차 타고 이동해서 내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네. 근데 거기 설마 우리 보러 온 건가? 했는데 희승 제이 이러면서 이렇게 다 우리 아이고. 보러 온 건가 했는데 아. 다 저희 엔진분이더라고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우리 엔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랜만에. 그리고 거기 젤라또도 진짜 맛있었는데. 아 맞아요. 거기 젤라또 맛있었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역대급이었어요. 맞아요. 간 저희는 이제 급급해가지고 이제 하나 챙겨가지고 가는 게 차 안에서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젤라또가 사실 되게 쫀득쫀득. 맞아요. 한 그 맛이 그 아이스크림인데 거의 그냥 떡이었어요. 떡. 맞아요. 그 정도로 엄청 쫄깃함의 맞아요. 정점이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되게 근데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그거를 그 뭐냐 그 식사 대용으로 먹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안에 함유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어도 되게 건강에도 괜찮고 엄청 든든하다고 하네요. 다음에 그럼, 맞아요. 네 다음에 음방 할 때 약간 그런 것 선물로 아 그 차 그 이벤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간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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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젤라또로 젤라또? 여름이면은 충분히 괜찮겠다. 네, 만약에 컴백을 여름에 하면은 네. 여러분 젤라또 한번 어떠신가요? 젤라또 너무 좋네요. 맛있을 것 같은데 든든한 든든하고 시원한 거 너무 좋네요. 되게 다양한 언어가 올라오네요. 젤라또 젤라또 포멜라또의 젤라또 포멜라또는 젤라또도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었어.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엔진도 포멜라또도 젤라또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오늘 완전 잘생겼대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무슨 맛이었냐고요? 그게 그 흰색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고 요거트였던 것 같아.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살짝 그 빨간색의 딸기. 네. 그리고 그 초록색이 뭔지 알아요? 저 그거 그 뭐냐 되게 신기한 거 저도 현지에서만 그 파는 거라고 들었었는데 그게 저희 먹었던 그 초록색인가? 무슨 색이 남 마지막 색 한 개가 쌀 맛인가 그렇대요. 오. 근데 아, 어쩐지 현지에서는 되게 엄청 인기 맛이라고 완전히. 그래서 뭔가 요거트라고 하기에는 이게 되게 달고 요거트는 맞아. 살짝 상큼하잖아. 네. 근데 약간 단데 이게 왜 고소하지? 그러니까 고소한 느낌. 왜 고소하지? 약간 아 해서 근데 쌀이었구나. 진짜 중독적이었어. 되게 맛있더라고. 젤라로. 어 맛있겠다. 오. 안 되겠네. 젤라또 선물해 줘야겠네. 엔진들 지금 딱 지금 보면서 얘기 들으면서 지금 은근슬쩍 이제 배달 어플로 이제 젤라또 고르고 있다고 지금. 젤라로. 어허. 오늘 또 뭐 했더라? 오늘 연습하고 했죠. 제가 또 이제 앨범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기 위해서 맹연습 중입니다. 연습도 열심히 하고 되게 알차게 뭔가 많이 했다 오늘 하루. 와 오늘 진짜 뭔가 재밌었어요. 되게 시간을 딱딱딱 정해서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바쁜 게 또 행복이죠. 스포해 달라는데요? 스포요. 방금 스포였어요. 오케이. 딱 스포 못하는 두 명 아니에요 저희가? 약간 정도를 모르잖아. 맞아 정도를 모르죠. 저희가 그러면 그냥 확 해버리든가 아니면은 그냥 저희가 저는 일단 입을 열면 안 돼요. 스포는 일단은 맞아. 재능이 없어. 저도 혼나기 싫어가지고. 네. 너무 어쨌든 좋습니다. 저희는 노래 거의 다 들어봤는데 얼른 듣고 싶다고. 아 진짜 이번 앨범 너무 좋네요. 이번 앨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재밌는 2024년이 될 것 같아요. 그쵸. 확 하자는데 제이 한번 가자. 한번 보여주라.
혼나기 싫습니다. 오. 네. 그리고 뭐 오, 언제 그런 거 신경 썼다고? 아 근데 이건 좀 많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좀 많이 불려다닐 것 같아요. 맞긴 해요. 네. 저도 혼나기 싫어요. 어쨌든 사실. 자, 와 저게 뭐 늘 하는 말이긴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앨범 나올 때마다 뭐 늘 똑같은 말 해가지고 엔진이 가끔 신용 떨어진다는 말을 가끔 하긴 하는데 뭐 맞는 걸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근데 저희도 이제 이번 앨범도 늘 말했듯이 근데 늘 했던 것보다 더 좋고 지금 너무 좋고 그리고 더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많은 다양한 엔진 여러분들이 좋아할 엔하이픈의 모습을 또 다양한 반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앨범이 되지 않을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엔진 오늘 뭐 했어요? 엔진 오늘 저희랑 같이 힘나는 월요일 보내셨습니까? 힘나는 월요일. 월요일부터 힘이 나야지 사실 그 뒤에가 버틸 수 있는 거죠. 주말 때까지. 아 집에서 빈둥미 발산. 제일 좋죠. 제일 좋은 거지. 제일 좋죠. 잘했다 우리 엔진. 저도 할 일 없을 때 그냥 집에서 기타만 쳐요. 침대에 누워서 기타를 쳐요. 아 학교 다녀왔다고요? 아 학교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학교 열심히 다녀야지. 또 아 또 제가 옛날 생각하면은 이제 학교 생활을 좀 더 만끽을 못한 게 좀 되게 아쉬운 부분도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특히 뭔가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더 활발히 뭔가 물론 저는 청바지주의이긴 합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 근데 또 이제 학생 바이브는 또 다르잖아요. 학생 때의 청춘은 또 바이브가 달라가지고 딱 뭔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방과후 활동 이런 것들 뭔가 친구들이랑 좀 더 열심히 즐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 때는 귀찮아가지고 바로 집 가서 침대 누워버리는 버릇이 있어서 그렇지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 학창시절 때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뒤에 누구야? 어 뭐야? 유령 아니야? 누가 지나가? 뭐야? 무섭게 누가 지나갔어? 공포 영화 같아. 나 댄스부 했었는데. 어 저도 잠깐 했었어요. 한 학기 했었나? 야 우리 목까지 즐기겠다고. 오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 K고3 쫑프 열심히 학교 가서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야자하고 파이팅. 고3이면 그래 또 대학 가서도 또 대학의 맛이 있잖아요. 대학의 맛을 잘 즐기기 위해서 고3 때 또 열심히 자기개발 공부하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올바르고 멋진 우리 엔진들의 모습이지 않나. 오 딸기 아이스크림 먹었대요. 딸기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오늘은 저도 젤라또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잘했네요. 어. 취업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고생하셨네. 오늘 든든하게 밥 많이 드셨길 바랍니다. 취업이라. 저희들을 보면서 네 힘내세요. 취업 2016년도 해가지고 어? 취업을 2016년도에 전 해가지고 안 추웠어요. 아 그러게요. 오늘 좀 추워서 엔진분들 너무 추울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됐었죠. 네. 저희는 사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희 자신이 춥다는 거는 잘 못 느꼈어요.
네. 아,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다. 뭐가 많았어요. 저 자꾸 이제 반복을 하는데. 그렇죠. 되게 약간 좀 저의 일상과는 조금 다른 하루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 하루여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네. 의식주가 완벽했죠. 네, 엔진도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기뻤습니다. 네, 약간 오늘 약간 팬사인회도 하고. 맞아요. 이제 행사 현장에서도 보고 포멜라토 현장에서도 엔진분들 표정도 다 보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한 명 한 명씩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걸 또 엔진한테 진짜 와 이렇게 엔진이 기뻐할 수 있구나 그걸 봐가지고 같이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서 또 이렇게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 계속 뭐 할 거지만 그렇죠. 엔진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는 일곱 명에서 하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럼 유닛의 그런 뭐 그런 케미 같은 것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보여진 조합이지 않나. 반년 만의 조합. 그리고 사실 올해는 정말 저희가 진짜 엔진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엔진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그냥 노래와 앨범이 뭐가 있을까? 그쵸. 막 이런 거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진짜 기대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요즘 희승이 형 볼 일이 좀 많아요. 희승이 형 볼 일이 좀 많은데 희승이 형이랑 한 게 좀 많았는데 뭐 차차 공개되겠죠. 요즘 같이 한 게 많습니다. 아 오케이. 뭐지 하다가 네 그거 와우 또 좋아하시네요. 엔진 투명해 아주 그런 점 싫지 않다고 좋다고. 뭐야 그거는 뭐야. 싫지 않다고. 그렇다고 좋다고. 무슨 머리색이 제일 좋아? 전 개인적으로 흑발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흑발이 제일 잘 어울려요. 개인적으로 다양한 머리색을 해봤는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머리색을 하고 있는 동안은 그 색이 제일 좋긴 해. 근데 저는 흑발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형 되게 뭔가 데뷔 초랑 비슷해요 색깔이. 아 그러네. 뭔가 한 바퀴 돈 것 같은 느낌. 빨간 머리. 아 그때 기억나네요 갑자기. 와 새록새록 뭔가 많이 성장했다. 그러게 되게 많이 왔어요 저희. 더 가야죠 이제. 네. 데뷔 초 때 그 기분 테이큰 인트로 그 인트로가 진짜 중요하다고 맨날 이것만 진짜 거의 진짜 연습하면 한 시간 이상은 매일 한 시간 연습했던 것 같은데. 볼링 선수들이 이것만 천 번 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엔하이픈 콘서트 또 가고 싶다고. 그럼요. 저희 또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싶죠. 저희도 다음 달이죠. 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다시 투어를 시작하는데 열심히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게 많네요. 몸 관리 다들 잘해. 아, 그럼요.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저희한테 맡기고. 네. 걱정 마세요. 진짜. 엔진도 몸 관리 잘하고. 또 저희가 또 나름 건강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저희가 또 건강하기 때문에
아, 오. 투어할 때 여행할 기회가 있나요? 사진 올려주는 거 보고 싶다고 하네요. 네. 근데 사실 시간이 많이 생기면 뭔가 사진도 많이 찍고 싶어서 저도 사실 사진기를 하나 샀어요. 요즘 사진기가 유행입니다. 네. 주식장에서. 아무래도 뭔가 우리가 좀 활동하고 이런 거를 다들 약간 그런 말 하잖아요. 사진밖에 남는 거 없다. 그런 말 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 말 같아서, 왜냐면 이 사진을 보고 뭔가 기억하고 떠올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좀 저도 그 사진기로 약간 엔진이랑 같이 있었던 그런 장면들 이런 거좀 담아보고 싶어서 샀는데 아직 잘 찍진 못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잘 찍은 사진이 있으면은 꼭 올리겠습니다. 사진이 진짜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저도 책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책까지. 책 하나 사가지고 영상으로 봤을 땐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좀 어려워가지고 책 하나 사가지고 그냥 막 투어 다닐 때 들고 다니면서 좀 읽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뭐 그런 거좀 읽어보면서 공부하는데 아 어렵더라고요. 되게 전문적으로 가니까 되게 어려운데, 근데 저도 되게 핸드폰으로, 제가 좀 성격이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좀 뭔가 나중에 그냥 좀 삭제해버리는 경향이 좀 없잖아요 있어가지고 좀 뭔가 지저분한 거좀 싫어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좀 삭제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아예 따로 보관하려고 저도 카메라를 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예쁜 사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찍은 게 많은데 지금 못푼게좀 많아가지고 보정하는 게좀 어간 쉽지 않아요. 생으로 내보내면 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저는 보정도 제가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바빠서 찍은 건 많은데 아직 푼게 마땅히 없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뒤에는 누구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즘 진짜 재밌는 거 많다. 저 틱톡도 최근에 틱톡도 찍었는데 맞아요. 많이 찍었어요. 딱히 발렌타인데이여서 올린 건 아니고, 아, 화이트데이구나. 네, 화이트데이여서 올린 건 아니고. 재밌어. 아, 요즘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8년제도 우정링 하자는데요. 우정님? 아 보통 그 친구들이 성훈이랑 제이크가 하지 않았어요? 아, 했어? 네, 오. 성훈 제이크 아, 나 오프 이렇게 이런 걸왜 모르지? 모르면 안 되는데. 맞겠지? 그래도 그랬던 거 들었어요. 근데 걔네들 좀 후회한다는데 왜? 그 뭐냐, 아 괜히 똑같은 거 샀나 하면서. 왜? 아, 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또 우정님 맞추러 가야겠네. 그쵸. 솔직히 우리는 할만하지. 할만하지. 이렇게. 너무 오래 봤네.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대잖아요. 약간 느낌이 좀 느낌이 좀 그렇죠. 반대잖아. 근데 반대니까 오히려 더 오래 있는 느낌? 그쵸.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 보니까. 약간 서로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서 되게 좀잘 맞는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 보고 그런 느낌인데. 저희는 할 만하죠. 우정님 뭐 나중에 기회가 또 생기면 바로 가서. 알겠습니다. 혹시 아이디어가 좋아 엔진이? 그죠, 그건 신기하다고. 그치, 신기할 만하지. 저희도 신기해요. 저희도 사실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걸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저희가. 수도 있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원래 서서히 사람이 무뎌진다니까. 예전 같았으면 야 하고 그럴 것도 이제는 그냥 뭔가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오래 지난 거죠.
배고프대요. 아 저도 좀 배고프네요. 저희도 좀 배고프긴 해요. 네. 네. 끝나고 돌아가서 또 뭐 먹을 생각입니다. 아 저 요즘 진짜 과일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와 요즘 나도 저도 원래 과일을 저는 과일을 좋아하긴 하는데 막 제가 직접 구해서 먹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저녁 때쯤에 이제 뭔가 먹을 걸 찾는데 막 다른 거 막 라면 맞아요. 막 이런 거 먹으면은 너무 맞아요. 부담스러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과일이 딱 좋더라고요. 달고 딱 포만감도 딱 적당하게 있고 약간 이래서. 여러분 야식 못 먹는 나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나이가 많아질 때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21살인데 야식을 못 먹겠어 진짜. 이게 속이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항상 저는 과일을 먹더라고요. 과일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아빠가 좀 그랬어가지고 아빠가 좀 식후엔 무조건 과일을 먹어야 된다는 그게 있었어가지고 아. 맨날 아빠랑 엄마랑 같이 밥 먹고 맨날 과일을 내주니까 또 먹고 그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딸기랑 파인애플이 제일 좋아요. 파인애플 좋죠. 딸기가 진짜 그 피로 회복에 되게 좋은 성분이 많대요. 피곤하거나 그럴 때 저희 이제 활동일 때도 많이 먹으면 되게 좋은 그런 거죠. 아무튼 네 여러분 궁금해서 찾아봤고요. 네. 또 저희 나오는 게 앞으로 많고 준비해놓은 것도 많고 뭐 되게 많으니까 오늘 저희의 또 이런 새로운 모습 보고 또 즐거워해 주셨으니까 더 새로운 모습 많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찾아뵙죠. 네. 아 캡처 타임을 안 했구나. 아 캡처 타임 오랜만이다 되게. 아. 오 뭐 갑자기 별로 초점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밤 되시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화요일이니까 월요일 우리 엔진 열심히 이겨냈다. 화요일도 화이팅 해보자. 오 다정한데. 네 그럼 저희도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주무시고 또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냥 끌게. 안녕. 안녕.